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설레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기념될 만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는 1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산 저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만들어서 선물을 하려고 해요. 어떤 기념일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준 적은 있어도 저에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매년 저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해요. 립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이 옷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어. 약간 닭살이죠. 닭살이지만 그래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수고한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수업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옷은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인데 어떻게 보면 패턴도 좀 쉽고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은 그냥 커팅된 원단으로 그냥 커팅해서 입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일 난 커팅된 원단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커팅되지 않은 원단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장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똑같이 자르고 똑같이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넘겨서 잘 다려주면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조금 더 커팅하는 것보다는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과 안을 다른 원단을 사용하셔서 제꼈을 때 이렇게 카라가 딱 배색이 나오는 요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저는 오늘 그러면 커팅되는 걸로 오늘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예쁜 원단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패턴 뜨는 거 해볼게요. 힙을 살짝 걸친 정도나 아니면 힙을 살짝 덮은 정도 한 24인치 정도 놓을게요. 자, 그러면 기장을 24인치.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오늘은 66 원형으로 해볼게요. 66 원형 뒷판을 갖다가 끝부분에 맞춥니다. 자, 그 다음 뭐죠? 품을 나가야 되는데 요 디자인을 살짝 보니까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집어서 2인치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치 나가볼게요. 자, 2인치 나가고 자, 진동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2인치 나가면 1인치 내려야지 되겠죠? 이 1인치 나가면 되는데 조금 요 겨울 옷이다 보니까 진동을 2인치 나갔는데 2인치를 내려볼게요. 여기가 너무 그 바타지면 두꺼운 안에 두꺼운 옷 니트 같은 걸 입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인치 나가고 겨울 옷이기 때문에 2인치 내려볼게요. 자, 원선에서 2인치 정도를 내릴게요. 진동을 좀 넉넉하게 팠어요. 요 디자인은. 자, 그 다음에 자, 어깨도 드롭이 되죠. 어깨 드롭되는 거 볼게요. 드롭되는데 자, 드롭될 때는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드롭될 때는 반인치 정도 올려라. 원 어깨에서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끝부분하고 반인치 올린 데랑 연결시켜 줘라. 왜? 그냥 반인치 안 올리고 쭉 가다 보면 이 진동 여기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인치 올려서 쭉 연결. 자, 그러면 원 어깨선에서, 원 어깨선에서 자, 어깨 드롭되는 거를 오늘은 조금 많이 한 4인치 한번 가볼게요. 4인치 정도 드롭을 시킬게요. 자, 어깨 4인치 정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4인치 정도 내려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깨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곡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목은 겨울 거지만 안에 살짝 좀 너무 바트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만 팔게요. 그래서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만 팔게요. 약간만 이렇게 목에 입었을 때 답답하지 않을 만큼만 파볼게요. 자,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팠는데 뒷부분에 이번에 골실 오늘은 안 갈 거예요. 너무 벙벙해. 너무 벙벙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자, 보세요.
반인치 정도만 뒷중심에서 반인치를 치고 이렇게 똑바로 그려주고 자 곡자로 자 곡자로 자 요 진동과 여기 반 정도선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자 얘랑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위를 보면서 연결 곡을 그대로 이렇게 선 넘겨서 이렇게 자 곡자를 부드럽게 이렇게 뒷부분을 살짝 여기 부분이 붕, 큰 옷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붕 뜨는 거 싫어서 뒷부분을 반인치 정도만 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났어요. 자 그럼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은 앞에 부분 카라도 있고 이렇게 낸단분도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한 앞에 부분을 넉넉하게 줄게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인치 정도 줘볼게요. 7인치 정도 주고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뒷판을 갖다가 대고 7인치 부분을 여기 뒷중심이랑 맞춰서 딱 놓으시고 밑에는 1인치 정도 좀 더 길게 1인치 더 길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위에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허리선 표시. 자, 그 다음에 낸단분을 좀 요 디자인 보니까 낸단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치 정도 낸단분을 잡을게요. 요렇게 3인치 정도 낸단분을 잡고, 자, 밑단을 요렇게 지금 놓고,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놓는데, 앞판은, 자, 오버핏, 박스핏 같은 오품이 큰 옷은 가슴 다트를 잡지 않는다. 그죠? 잡지 않으려면 그만큼 다트 분량만큼 원형에서 내려주면서 그려준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품 똑같이 나가면 되겠죠. 2인치 나갔던 품 나가고 진동 표시해 주시고 어깨도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올린 점과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자, 목 부분 뒷부분에서 4분의 1 정도 목을 팠으니까 얘도 4분의 1 정도 파서 놓을게요. 자, 요렇게까지 지금 하고, 어깨 부분. 자, 원 어깨 이렇게 뒷부분 쟀더니, 5반 놓고, 4인치 나가고, 직각 맞춰서, 얘랑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배불림에서 반인치 정도 내린 점과, 곡자로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카라 한번 볼게요. 자, 카라를 어디까지 오는지 봐야 돼요. 자, 허리까지 카라가 올 거예요. 자, 요렇게 꺾임선인데, 요 디자인 목 보면, 목을,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목을 오면서, 자, 목 끝에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목을 파한 대로 오면서 한 요 정도서부터, 3인치 정도 내린 점까지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돼. 그러니까 목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오면서 카라가 달리게끔. 그러니까 목을 오면서 꺾어지는 거예요. 자, 목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목에서 목 앞, 네크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꺾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꺾어지는 거는 여기랑 꺾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꺾어진 다음에, 자, 요기 부분이, 그 다음서부터 카라 모양. 자, 카라 모양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요렇게. 자, 카라 모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커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하듯이 그려주면서 선을 모양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이 좀 괜찮다 싶으면 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딱 나오게끔 자 비슷하게 됐다 싶으면 딱 비치면은 이렇게 모양 카라가 비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치는 거를 똥 놓고 이렇게 모양을
다시 잡아주세요. 하라가 이렇게 오면서 모양이 이런 식의 카라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게끔. 자, 카라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직선은 아니고 여기서 사선으로 좀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W에서 옆으로 도망가 있는 요 디자인이긴 한데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도 요 중심이 똑바로가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한 2인치 정도, 한 여기서부터 한 2인치 정도 사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 사선으로 간 다음에 여기랑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직각 맞듯이 이렇게 얘랑 맞춰주고 여기 꼭 없어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더 예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게 앞판이고, 소매는 이렇게 보시면 소매에 절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소매를 앞판 뒷판 놓으면서 오늘은 떠볼게요. 먼저 잘라볼게요. 자, 오늘은 드롭 소매를 접어서 뜨지 않고 다르게 떠볼 거예요. 드롭 소매일 때, 이렇게 어깨가 드롭 소매일 때는, 자, 어떻게 뜰 거냐면, 자, 소매를 드롭되는 소매를 오늘은 좀 다르게 좀 더 쉽게 한번 떠볼게요. 위에서부터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내린다. 선 하나만 이렇게 쭉 그릴게요. 아무 선이나 선 하나 쭉 그려놓은 다음에 선 하나 그린 데다 1인치 정도를 이렇게 내리면, 자, 앞판을, 자, 여기 중심선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맞힐게요. 이렇게 맞힐게요. 이렇게 맞힌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쪽도 얘랑 어깨랑 맞힌 다음에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쪽이 앞판, 뒷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선 하나 긋고 1인치 정도 내린 데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복자로, 암홀자로, 그 다음에 이 선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요 선이 오면서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38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1 이렇게 재면 여기가 소매 끝.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랑, 자, 요 선이랑 자연스럽게끔 요 선이랑 자연스럽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요. 그랬더니 2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인치.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선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요 선은 없어져. 이게 이제 드롭 소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소매통을 보니까 한 소매통 한 12인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인치. 그 다음에 소매 길이는 23인치가 소매 길인데 4인치를 내려왔으니까 4인치를 빼면은 19인치. 19인치를 딱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통을 여기서부터 12인치니까 6인치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할 때 얘랑 재보세요. 18반. 그럼 여기도 18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18반. 그러면은 삐뚤어졌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반, 여기랑 18반인데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 자, 이렇게 되면 드롭 소매를 이런 식으로 뜰 수 있어요. 이게 더 어렵나요? 접어서 하는 것보다? 자, 접어서 하는 건 소매통을 체크해야 되고 이랬는데, 얘는 소매 먼저 그냥 여기서 선 하나 긋고 1인치 정도 내린 데랑 1인치 정도 내린 데랑 선 긋고 이렇게 맞추는 건데,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소매가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떴냐면 오늘은 여기를 절개를 할 거기 때문에 소매를 여기를 절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떠봤어요. 자, 이렇게 소매까지 됐고 오늘은 저는 오늘까지는 저는 커팅되는 원단으로 보여드릴게요. 커팅돼서 이렇게 제껴지는 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원단 두 가지로 앞과 뒤 약간 좀 빳빳한 원단이 자 요 모양이랑 가까울 것 같아요. 빳빳하다고 해서 뭐 빳빳한 게 아니라 두 개 좀 흐물흐물한 거 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집에 있는 울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좀 얇은 면을 섞어도 될 것 같고 집에 있는 원단을 한번 다 뒤져서 두 가지 원단을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저는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커팅되는 원단 초보자를 위한 커팅되는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하러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한 마일 정확하게 한 1.4야드 기장에 따라서 1.5야드까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단을 할 때 여기와 여기를 정확하게끔 계속 삐뚤어지지 않도록 놓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커팅한 원단을 사용해서 그냥 커팅한 느낌만 볼 건데 여러분들은 시접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겠죠. 시접을 안감이랑 똑같이 주시면 돼요. 반인치를 다 반인치로 주신 다음에 얘를 다 합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자 뒤집는 거는 뭐 밑단에서 뒤집어 주셔도 되고 소매에서 뒤집어 주셔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초보자들은 커팅된 원단을 써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접은 얘는 커팅된 거니까 위에는 4분의 1 앞에는 시접이 커팅된 게 없어요. 밑단도 없이 옆에도 4분의 1 진동도 암홀도 4분의 1 자 소매 중심도 여기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옆에도 4분의 1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x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x 여기도 x 요 집게가 과자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집게예요. 원래 재단을 할 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요 집게들을 사용해요. 근데 요 집게들 요런 집게가 있어요. 요런 집게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좀 굉장히 세게 눌러야지 돼요. 저 같은 남자들 꽉 누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 과자 집게 과자 먹고 난 다음에 봉지에 이렇게 집어넣는 집게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 왜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원단이 지금 두 개를 자르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딱 자른 부분을 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놓으면 그 다음에 위에다가 눌림돌이나 이런 거를 안 올려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끝났고 미싱은 크게 할 건 없어요. 근데 잠깐 순서를 얘기해 드리면 먼저 소매를 앞판 뒷판을 여기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쪽을 지금 절개하는 데를 그 다음에 어깨를 저번에 양털을 할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기 소매를 요 어깨를 먼저 앞에서 뒤로 이렇게 얹혀서 박은 다음에 소매를 펼친 다음에 그러니까 어깨를 펼친 다음에 소매를 그러니까 소매 쪽으로 시접을 주고 그러니까 소매에다 반인치 표시를 한 다음에 몸판을 얹혀서 위에서 스티치로 쫘르륵 때려 주시는 거. 자, 그다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앞판 뒷판 여기에서 쭈르륵 박아버리면 돼요. 이거는 봉제는 큰 게 할 거 없는데 그래도 한번 미싱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뒷중심도 한쪽을 꺾어서 한쪽에다가 겹쳐서 박을게요. 그리고 반인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뒷판 박으신 다음에 어깨 박을게요. 자, 이렇게 어깨를 뒷판을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스티치를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쭉 달아, 근데 소매를 달 건데, 자, 소매 달릴 쪽에다가도 반인치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안쪽 소매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박으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미싱이 다 끝났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까 처음에 재단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두 장을 잘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안감을 하나 넣어서 똑같이 박은 데 뒤집어서 앞뒤를 다르게 이렇게 제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냥 커팅되는 울 커팅되는 원단으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잘 안 보이죠? 검은 옷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여러분들 쉽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데 만들기는 쉬운 어떻게 보면 숄 자켓? 숄 자켓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다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